어우, 야,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? 뭐야, 눈물까지 흘려요? 다음엔 꼭 실험 넣어줄게요. 아니야, 내가 제대로 말안 했잖아. 너 지금 나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고 비웃는 거지? 그러게요. 커피 쓰다고 오는 사람 처음 봐요. 야. 이삿짐 차오다 늦겠다. 얼른 갈게요.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좋은 줄 알아? 내가 왜 디자인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는데 기억 안 나? 아니면 뭐 네가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? 우리 자주 보네. 자주 보니까 좋다야. 네, 그러게요. 자주 보는 사이니까 서론 깔지 말고 본론부터 얘기하자. 명진이한테 들었다. 그런데 그때랑 조건이 좀 달라졌어. 네? H2는 이점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까인 거잖아.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다시 받아주기가 힘들어. 회사 시스템이란 게 있거든. 근데 뭐또 내가 그렇게 냉정한 놈이 아니기도 하고 명진이한테 네 사정도 들었고. 그래서 말인데 윈더스 소속 디자이너로 아예 들어오는 건 어때? 내가 네 디자인 능력은 믿으니까 같이 새 브랜드 개발해보자. 윈더스 디자이너요? 왜? 이것도 네 자존심이 안 되겠어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. 나도 부탁하는 거 아니야. 기회를 주는 거지. 너 학교 다닐 때 감각이 있고 좋았던 건 알지. H2. 잠깐 잘된 것도. 근데 몇년 동안 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. 솔직히 내가 너랑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력서만 받아봤으면 이런 자리도 힘들다, 너. 그래도 싫으면 어쩔 수 없지. 저 할게요. 진짜? 네.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야, 잘 생각했다. 형꽉 맡긴 사람 아니야. 능력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줘. 처음이 중요한 거야. 명진이 봐. 잘 생각했어요. 고맙다. 야, 굿굿굿. 어? 좋아. 우리 잘해보자.